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강세를 네. 좀 보이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장을 통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게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어닝 시즌 돌입했고요. 코스피의 대응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의 잠재 실적 발표 후에 자, 이제부터 기다리고 있는 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자, 실적 시즌입니다. 그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이제 2,500선을 탈환해서 자, 이 동생인 코스닥과 동일하게 글로벌 증시의 우상향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여러분 주의하셔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형주를 볼 수 있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셀 3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돌려놓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형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오늘 한 차례 전체적인 2차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대응주에 있어가지고 관심을 꼭 가져보자는 이야기 드리고 자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자 실적적 테마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자 테마의 이 섹터는 전기차 단연 전기차 섹터가 오늘 단연 앞서 보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중장기 테마로서도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장비 부품 쪽으로도 강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적 테마 같은 경우에도 핵심 강물 쪽의 테마와 구리의 이 2차 전지 구리 소유로 인해 가지고 떠올라는 모습.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환경 자체가 지금 오늘은 뭐든지 2차 전지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에코프로 BM이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그리고 현재 관점에서는 더 이상 매수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없으시면요. 그에 관련돼 있는 2차 전지 소재, 장기 부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항상 소외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는 좀 뭘 좀 매매하시면 괜찮냐? 자, 오늘은 포스코 엔텍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엔텍이 전고점을 튀어 오르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땅끝이 매수를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장주 트레이딩 및 종가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가 저번 주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한번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급등 후에 5일선에서 지지캔들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도 매매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점핑 양봉의 양선, 자, 팽이형 양선이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꼭 매수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리튬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금량을 빼먹을 수가 없죠.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금량의 차트를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매물을 종고점, 자, 급등 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준 자, 캔들 11개가 나온 후에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고점을 맺는 자리와 그리고 오늘 자, 양봉의 양선까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장중 자, 포스코 엔텍 나노신소재 금량을 주의식에 보면서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장중 트레이딩 및 종가 배팅을 통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도 편안하게 매매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코스피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소재와 장비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대형주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요, 종합 에너지 전문 업체로서, 자,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과 휘발유, 항공유 마진 강세로 올해 정유 부분의
견조한 수익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이내 세제 혜택으로 SK온의 영업 적자 축소 및 지역 가치 개선의 전망대로 됨으로써 저번 주 금요일날 이 5일선 간통령 캔들 이후에 오늘 아침 일찍 증권사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의 양선을 좀 내고 있는 현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땅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윗꼬리는 살짝 좀 달리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갭상승의 양선의 바디가 지금 현재 3% 이상 난다면 사실상 내일부터는 우상향 패턴으로 나오는 변곡점이 확실히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5일선 따라오는 자리까지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장중, 긴가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 매수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통해가지고 우상향 패턴의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롱 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만원 손절가 7만 5천 원을 자리를 두고 점핑 양봉, 그리고 내일 갭상승이 났을 때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가 기준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